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까지 나온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까지도 보여주었다, 아무 공로 없는데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보여주신 것,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 그거는 은혜라고만 표현할 수 있지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2절 이하에 아주 장황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 방언도 문제고 예배도 문제고 연보도 문제고 머리에 뭐 쓰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투성이인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이 직접 계시 받아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중요했던 사건이 15장입니다. 굉장히 절수도 많지요. 근데 굉장히 또 논리적인 그런 책이 15장입니다. 자,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대체 누구부터 이야기해야 되느냐? 누구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이야기해야지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다음에 누굴 이야기해야 돼요? 성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요. 예수가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 이하의 말씀인데, 부활은 정말 신비한 사건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12절 이하의 전부예요. 이걸 자세하게 풀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예. 결론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 예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나의 첫 열매고 나도 부활할 거다. 근데 부활은 신비다. 예. 이 뒤 이야기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건데, 자, 구원의 근거로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해요. 그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인정하는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강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3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해? 그러면 그리스도도 살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느냐? 아무 필요 없는 거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쉬운 말로 지금 앞에서 목사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좀 격앙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믿는 것도 헛된 것이다. 대체 뭘 믿는다고 교회 들어와 있느냐? 부활을 거절한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너희 여기 나와 있을 필요 없다. 지금 여기 저녁 때 나와서 뭐 하고 있냐? 집에 가서 TV나 보고 있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건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우리가 다 거짓증이다. 왜? 11절까지에 나온 이야기 중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써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잠깐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없어지는 거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너희 믿는 그것 다 헛거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문맥의 흐름이 잡히시지요? 죽은 자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속죄가 없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사건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고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한 거 아니냐. 평생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대. 죽은 자가 안 살아났는데.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렇게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들은 망한 인생이지. 그거 아니냐. 그것이 18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고 예수도 살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이 세상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원천은 어디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거절하고 나면 우리는 삶의 원천, 신앙의 원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성취된 것이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는 별 느낌 없는 단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성경 읽으시는 분들 오늘부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그러나 이제가 있는 문장에다가 별표 해놓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딱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돼지꼬랑지 하지 말고 별표 한 세 개쯤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이제 주절주절주절, 이제 바울은 논문처럼 책을, 편지를 쓰거든요. 한참 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쓰다가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 다 치우고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거 외워, 그럼 반드시 기억해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의 독특한 문장 어구이 있고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 거기다가 동그라미에 별표 새겨놓고 그 구절에다가 밑줄 쳐놓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써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별표 꼭 해놓으세요. 자, 그러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뭐예요? 밭에다가 뭔가를 심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뭐가 열려요. 근데 그걸 보면 금년에 이 밭에서 나올 작물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대충 보여요. 그 첫 번째 열린 열매가 시들시들하면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 나온 게 조금 실하게 나오면 뒤에 것도 실한 상태로 나와요. 이게 그 밭에 그 해의 작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작품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돼서 승계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모습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그것이 주어집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강절, 대림절 때 자주 듣는 말인데 강림한다. 성경을 볼 때요, 국어사전은 옆에다 펴놓고 좀 보시면 좋아요. 강림하면 이제 머릿속에 얼핏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거 생각하시죠? 그런 단어 아닙니다.
강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마을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황제가. 황제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역사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왕들이 모여있고 그 왕들을 통치하는 게 황제예요. 조선의 군주는 왕이에요? 황제예요? 왕이죠. 대한제국의 군주는 왕이에요? 황제예요? 고종 황제지요. 예. 황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왕을 거느렸다. 분봉 왕을 거느린 게 황제예요. 왕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왕이 황제예요. 한자로는 주라는 말을 써요. 임금 왕자 위에다가 점 하나 똑 찍어놓은 거. 왕보다 더 높다 해서 점을 찍어놨어요. 그게 주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나의 황제시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나의 황제가 아니고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황제는 황제 시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 한자로 바꾸니까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강림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한자로 바꾸니까 뭐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황제가 마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가 우리 마을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실 때에 그것이 강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나의 황제이신 그분이 네로 황제 말고 시저 말고 다른 황제들 말고 옥타비아누스 말고 나의 황제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마지막 날 찾아오시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신대요. 모든 것들을. 특별히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리신대요. 사탄의 멸망이 오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나의 황제가 오시는 날, 마지막 날 나의 황제가 찾아오시면 악한 모든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승리를 이루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사탄을 그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내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만큼 예수의 발 아래서 묵사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강림하시고 나면, 다시 오시고 나면 성도들이 지금은 뿌옇게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의 중보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마지막 날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근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마지막 날은 결국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발 앞에서 뭉개져 버릴 거예요. 그게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9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믿음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집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들 가운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읽었으면 사람들이
아,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편지 한 번이면 끝났던 것 같으면 더 이상 이 편지가 우리에게 안 와도 되잖아요. 그 말은 이 편지가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읽도록 주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행동을 하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토솜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때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교회가 어떻게 집례하냐 하면, 역사 기록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사람을 침대에 눕혀놓고 그 누운 시신 밑에 산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는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가 가서 그 죽은 자에게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럼 죽은 자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누가 대답해요? 침대 밑에 들어간 사람,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해줘요. 그리고 그 죽은 시신에다가 세례침례를 했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기록이 있어요. 이 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그들의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플라톤 철학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래요. 예수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복음보다 우선하는 게 내 경험이고, 복음보다 우선하는 게 내 주장이고, 복음보다 우선하는 게 내가 학교에서 배운 철학이에요. 특별히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스로 이어진 그 철학이 그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육체는 허접한 거고 썩어 없어질 거고 영혼은 부활한다, 혹은 이 육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3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기다가 바울이 유일하게 언급해 놓은 것인데, 바울이 예수를 전했다고 해서 콜로세움의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맹수하고 싸웠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고문을 당할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인 거 말고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콜로세움에다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맹수하고 싸우라고 들여보내지 않아요. 거기는 노예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노예들이 잘못하면 거기 가서 사자밥 되게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도 언도하지 않고 심하게 때리기는 해요. 심하게 때리기는 하지만 그것도 함부로 때렸다가는 오히려 때린 사람이 벌을 받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때리는 것도 노예가 대신 맞아야 돼요.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근데 맹수에게 끌려갔다, 맹수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비유적인 이야기일 거다. 그만큼 부활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거짓 교사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이단하고 매일 싸우고, 지금도 21세기 교회가 이단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더 예수의 복음을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맹수와 싸우듯이 그렇게 심한 영적인 전쟁을 바울이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2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무절제하게 살아도 괜찮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괜찮고, 대충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개쓰라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심해서 사는 거예요. 깨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면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차피 70년 살건 80년 살건 살다가 흙속으로 들어가 버릴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흙속으로 들어가면 끝인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서
부활이 없으면 무절작이라 살아도 되고 쾌락해도 괜찮아. 근데 제발 부탁인데 속지 말아라. 33절입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사를 더럽힌다. 속지 마. 거짓 교사들의 말장난에 제발 좀 놀아나지 마. 이방 철학에 제발 좀 너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 그래서 뒤에 인용한 이 3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메난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극입니다. 희극의 대사예요. 그 대사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요 사람들이 알만한 일반적인 격언과 속담도 다 여기 인용을 해서 그들이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 메난더의 희극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나쁜 친구와 사귀면 품행 나빠진다. 아주 간단해요. 그 말을 개역성에서 이렇게 지금 번역해서 갖다 놨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세를 더럽힌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들하고 친구하지 마. 그들하고 말 섞지 마. 그들의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 오히려 깨어 있어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고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하지 마.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너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덩달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35절에서 49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여기 상처가 났던 거 싹 낫고 깨끗해지고 피부에 검버섯 폈던 거 다 없어지고 그렇게 나올까요? 그건 몰라요. 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활한다라고 하면 썩은 육체가 다시 재조직돼서 살아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재생되는 것. 도마뱀 꼬리 잘라놓으면 꼬리가 다시 나오지요. 그것처럼 망가졌던 육체가 부활 때는 젊음을 유지한 팽팽한 피부를 가진 그런 것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육체 회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적 피부가 제일 좋으셨어요?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언제적 피부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언제적 얼굴 모습이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저는 매년 증명사진 한 번씩 찍어요. 취미로. 그래서 그 사진을 쭉 모아놔요. 6학년 때부터 취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증명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앨범에다 또박또박 붙여놓고 있는데 요즘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름이 보여요 갑자기. 어른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40 중반을 넘어가니까 사진에 아무리 지워져도 주름이 보여. 웃고 있으면 여기 이걸 흔적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는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서 6학년 때 사진 보면은 내가 봐도 귀여워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회귀가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20대, 30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회귀예요. 그건 재생이고요.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요. 그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이냐 몰라요. 저도 아직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건 회귀가 아니고 탱탱한 20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하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빚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각의 종자에게 사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사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땅에 심었던 그것과 똑같은 열매들이 나오나요? 같은 나무에서도 조금 쭈그러진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조금 자잘한 것도 있고 윤기가 좀 나는 것도 있고 저쪽 구석에 햇빛을 못 받아서 조금 빛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각각의 형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활은 씨가 나무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존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41절에 이 땅에 많은 다양한 종이 있는 것처럼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경험하게 될 신비로운 몸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20대 내가 봤던 그 예쁜 모습 말고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단지 그럴 거야 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체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이에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대한 답입니다. 영의 몸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부활은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새로운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이 뛰기 시작해요. 콩닥콩닥 거리기 시작해요. 왜? 나도 그 부활을 경험할 존재이니까.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나는 그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이 일을 경험할 거예요.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잠자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다 일어나지 않고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정확하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바로 살았던 사람들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구역교 출석 부르는데 한 3, 4분 걸려요. 두 교구 부르는데. 그래서 매번 나오는 사람을 이름 부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이름도 안 불러요. 이제는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나오시는 분만, 지난주에 나오셨으면 한 번은 더 불러드려요. 또 빠질까 하면서도 불러드려요. 근데 지금까지 오고 간 모든 세대를 다 부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바울은 그 시간을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순식간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순간에 부르실 거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부름에 변화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썩어버린 옷은, 썩어버린 몸은 다 벗어버리고 더 이상 썩지 아니야. 이 몸은 썩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피부는 20살이 지나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지금 계속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 20살 미만에 한 분도 없네. 다 늙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피부가, 이 썩을 육체예요. 이런 썩어가는 육체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떤 형상인지 모르지만 새롭게 주님이 빚어주신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아, 네가 언제 이겼다고 뻐긴 적이 있었더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방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도 지옥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 내 백성에게는 영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신이 났지요. 그런데 신이 났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도 바라보고 부활도 바라보고 신이 나서 찬송도 하지만 또 하나 바라볼 게 있어요. 뭘 보고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부활을 알고 있어요. 부활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노화되어가는 피부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편지가 주어졌을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크리소스톰 때에도 시신 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엉뚱한 세례 침례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없어졌습니까? 날마다 더 생기고 있어요. 지난주 기도 공부에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무슨 모임을 가지면서 이만희를 불러가지고 같이 담소를 나눠 걸려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사과문이 실렸어요. 기도 공부에 이만희 누군지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 씨 불러가지고 무슨 멋있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뭔가 받을 게 있었는지 그랬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실어놔요. 계속 이단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근슬쩍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될 거야 이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56절입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망에 눌려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모를까 한 100년쯤 뒤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잖아요.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우리하고 떨어져 있질 않아요. 세상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이 죄예요. 안 떨어져요. 얘는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늘 옆에 붙어 다니면서 틈만 나면 넘어뜨려요. 틈만 나면 이간질하고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죄가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56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은 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와서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왔고요. 아파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요. 오늘도 누군가는 병원 위에서 여기 나오지부터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죄의 문제, 아까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뭐 일주일 동안 넉넉하게 예수만 바라고 사셨습니까?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계속 그게 샜는 이렇게 견눈질하고 뭐 그 죄가 그렇게 우리 옆에 친구처럼 쫙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7절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망이 여전히 독침처럼 나를 쏘아대고 있고 죄의 문제가 죄가 친구처럼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왜? 승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죄를 눌러버리셨어요. 사망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설인데 화면 보면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오늘 봉사하고 내일은 괜찮아 하지 마시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멈추지 마시고 언제요? 항상 언제든지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래요.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데 어제만 뛰어다녔습니까? 오늘은 아유 피곤해 그래 좀 쉬었다가 내일 쫓아올 것 같아요. 사탄은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나는 오늘만 조금 각성하고 있고 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일 잠자고 있으면 사탄이 어제 했던 열심 보고 오늘은 피해가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뛰어다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이에요.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 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랍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래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명예욕 때문에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 메시지는 이제 고린도서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서가 마무리되었는데 1장 8절에 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예요. 1장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세우기를 원하셔.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오늘만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봉사했던 어제까지가 아니고 오늘과 내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항상 견실하게 깨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섬기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나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천국 가서 신변 몸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신합니다 찬송만 부르고 있는 것이 부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부활신앙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지금 여기서 죄가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날마다 세워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다음에 죽어 천국 가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그 부활의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 내 삶의 목소리를 어디다 둘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습니다 하면 끝난 게 아니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 댈 거예요. 아주 신나서 흔들어 댈 거예요. 사탄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